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대장동 사건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몇 개 있죠. 50억 클럽, 그리고 대장동 그분이 누구냐? 온 언론과 검찰이 1년 넘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표현, 유동규 뇌, 유동규, 김용, 정진상, 이재명을 하나로 묶어서 2025년에 지분을 넘기려고 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죠. 이게 모두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을 한다는 건데, 50억 클럽은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 녹취록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누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주기로 했어. 이런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검찰이 손을 안 대고 있죠. 곽상도 한 명을 빼고는 일절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장동 그분, 유동균의 이 두 가지 표현은 모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건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대장동 그분이라는 표현이 언론에 처음 등장을 한 것은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김만배가 남욱하고 대화를 하면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몫이다.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워딩이 정영학 녹취록에 담겨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언론이 이걸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분은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 연관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으로 아예 기정사실화 해요. 못을 박아놓고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의 수괴다 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합니다. 1년 넘게 이렇게 이재명을 표적 삼아서 대장동 그분이다 이런 공격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절반이 넘는 국민이 그분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 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예요. 검찰은 이런 여론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뉴스타파가 정영학 녹취록 1325쪽 전문을 분석해봤더니 이런 표현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비슷한 표현도 없어요. 검찰과 언론이 창작해낸 표현입니다. 검찰이 흘려줬겠죠. 언론이 녹취록 전문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이 슬쩍슬쩍 흘려줬을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이 등장해. 그러니까 이재명을 봐라.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러면서 떡밥을 던져준 거예요. 거기에 모든 국민이 다 놀아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실을 바로잡는 언론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동규네. 남욱이 진술하기를 김만배가 2025년에 유동규네한테 지분을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게 녹취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욱이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욱이 진술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유동규네는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빌드업 되더니 김만배가 2025년에 천화동인을 이재명 측에 넘긴다고 했다. 유동규네가 이재명 측이라고 바뀌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언론, 데일리한 보도인데요. 2025년이 되면 이재명에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넘긴다고 했다. 유동규네가 이재명 측으로 바뀌었다가 이재명으로 바뀝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근데 일부 매체에서는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이런 표현이 정영학 녹취록에도 등장한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에는 유동규네라는 표현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 대목을 보면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서 너는 남욱이랑 헤어질 수 없어. 너 술 좋아하고 남욱이랑 그렇게 이거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넌 나중에 남욱이랑 가. 응? 그리고 2025년 정도 되면 10년 되니까 네가 달래면 투자 형식으로 하든 뭐 형식으로 하든 줄게 라고 유동규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가 달라면 너 유동규를 얘기하는 거죠. 유동규 한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어디에 유동규 내 이재명 측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라고 유동규 한 명을 지칭한 것을 유동규 내라고 어미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빌드업을 한 다음에 거기에 유동규 내라 함은 김용, 정진상, 이재명까지 표현한 표현이야 하면서 이재명 측으로 빌드업하고 그 이재명 측을 다시 이재명으로 빌드업하고 이렇게 3단, 4단으로 날조를 한 겁니다.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거 전문가들이에요. 송경호, 고형곤, 엄희준, 강백신 모두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윤석열하고 한동훈한테 배웠던 애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언론에 떡밥 던져주면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 녹취록에는요, 많은 법조인 그리고 언론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50억 클럽도 판검사 출신 언론인들이고요.
그리고 김만배한테 수억씩 돈 받아먹고 명품 선물 받고 골프 접대 받고 골프장 가서 돈 받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판검사 언론인 출신들이고요. 그리고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앉혀서 수천만 원씩 받아먹었던 사람들도 언론인 출신들입니다. 지들이 죄를 저놓고 그 법조인 출신들과 언론인들이 이재명을 향해서 이재명 표적 삼아서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뉴스타파가 이 정영학 녹취록 1325쪽 전문을 어제 저녁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이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란에 그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녹취록 전문이 공개가 돼 있었다면 대장동 그분, 유동규 내 이와 같은 날조 기사가 가능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듯한 역할을 했던 이 정영학 녹취록을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검찰만 쥐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슬쩍슬쩍 왜곡해서 또는 날조에서 언론에 흘려주면 언론은 그걸 날름 받아서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보도를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언론인과 많은 시민들이 이 녹취록 전문을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날조는 어려울 겁니다. 뭔가 이런 비슷한 보도가 나오면 그 녹취록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거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분, 뭐 유동균의 이재명 측 이런 표현이 언론에 등장을 하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병 한 해